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 그 아침에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은 목사 자격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세상에 아침에도,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나왔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은 궁금한 게 없다는 것이. 자, 그때 이제, 그때 아침인데, 특별한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왜 예수께서 성전에 앉아서 그 아침에 그것도 무슨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께 나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지금 여기에 율법학자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찾아올까?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배우려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뭔가 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자, 다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뭐가 이상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직도 요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좀 문제가 있구나. 죄를 좀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뭐, 십일조를 안 냈거나.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줬다는 생각을 아직도,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세요. 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면 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니까 그래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즉,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미워하고, 예. 네.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나면, 암에 걸리면, 아, 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암 걸리면 참 입장 곤란해져. 예.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와서,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병들이 많아, 병 종류가 많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심각한 병은 무슨 병이냐고 하면, 문둥병하고, 나병하고, 중풍이었어. 그 시대는 암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도 사실은 암이 없었어요, 별로. 암이 기껏, 제가 의과대학 다닐 시절에는, 그게 1960년도인데, 그때 한국에서는 뭐 폐암, 유방암, 이런 거 없었다고. 그런 환자, 그 유방에도, 폐에도 암이 생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는. 위암 아니면 간암이야. 예.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체질이 달라서 그런 폐암이니 뭐 유방암이니 대장암이니 이런 걸 안 걸린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뭐.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암보다는 중풍, 나병,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영어로 중풍을 뭐라 그러냐면 스트로크라 그럽니다. 스트로크는 스트라이크란 말이에요. 스트라이크는 뭐예요? 예, 몽둥이로 대갈통을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마비가 왔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병명부터 뭐예요? 하나님한테 몽둥이로 얻어맞았다는 뜻이에요. 병명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몽둥이로 때렸다. 문둥병은 무슨 뜻이냐면, 문둥병은 이제 문둥병자를 레퍼라고 합니다. 레프로시라고 부르고, 레퍼. 레퍼는 뭐냐면, 채찍으로 맞았다는 뜻입니다. 채찍으로 맞았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그저 문둥병자를 때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면 문둥병은 병균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요. 신경. 신경 염증을 일으켰는데,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척추뼈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고, 이 척추뼈에서 뭐가 나와? 갈비뼈가 나와요. 그래서, 갈비, 척추뼈에서 이제 척추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다고. 그것을 늑간신경 이렇게 그 갈비뼈를 늑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늑간신경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쫙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염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병자를 몸을 벗겨보면 어떻게 해요? 채찍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뭐예요? 친 거를 얻어 맞았구나. 참, 그렇게들 생각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구나. 죄를 짓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율법 안 지키면 벌 주시는 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턱 와가지고 어떻게 문둥병자를 그냥 고쳐주는 거야. 중풍병자도 어떻게 그냥 고쳐줘.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병 고쳐준다 그래? 회개부터 해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인을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회개를 해야 고쳐주지. 이러면 뭐 그거를 병원에 위문 간다 그러는데 위문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야. 유전자 더 꺼버리게.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는,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을 철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뭐 받았다, 그래, 죄 지으면. 천벌. 천벌인가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았다. 이제 이거는 완전 성경을 바로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러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나도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개하라는 요구를 안 해요. 예, 여러분, 성경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뭐, 중풍병자 고치고, 뭐, 다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회개부터 해. 그러면 고쳐주지. 그렇게 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고쳐줬다고 생각해. 그건 우리들의 선입견.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탁 와서 보니까 이거는 조건이 뭐요? 없이 그냥 고쳐주는데, 뭐 때문에 고쳐줘?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히 여기시어. 그 자체가 회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 문둥병 환자를 볼 때 어떻게? 불쌍해. 불쌍해. 자, 한번 봅시다. 당장, 그렇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밖은 아주 망할 놈이지.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또. 그래서 재산을 뭐요? 다 술 먹고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뭐가 돼서 돌아오는데?
거지가 됐어라고 하는데, 예,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봤다. 그의 아버지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탕자, 거지 탕자를 보고 어떻게 여겨서? 그 못된 놈, 참 집안, 가문에 똥칠을 하는 놈이 왔는데, 그거를 매일 기다리다가 돌아와, 왔는데 거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다고? 측은히 여겨. 불쌍해.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까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하나님하고 뭐예요? 다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면 기뻐져. 희망이 생겨. 와, 나 같은 나쁜 놈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이 들립니다. 왜? 예수님이 설명해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면 뭐를 느끼니까? 자기 같은 나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 아, 나는 안 돼. 나는 천국에 못 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나도 갈 수 있겠네. 우와. 이렇게 돼서 막 가슴이 뭐요? 뛰고 막 고맙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엔도르핀 유전자가 뭐요? 꺼져 있다가 탁 켜지면서 기쁜 거야.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환자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는 모양인데, 이 집사 당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회개하시라고. 이러면 유전자, 그럼 또 나는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깜빡한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뭐가 있는가. 이게 또 고민이, 근데 생각이 안 나. 이제 이런 판이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그런 죄인들을 그냥 회개를 요구도 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거야.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제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로 쳐서, 대갈통을 쳐서, 중풍을 걸리게 했는데, 예수가 탁 와서 그 사람들을 뭐요? 고쳐줘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면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다 고치는 그 모습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준 병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 고치지. 그런데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고쳐주는 걸 보니까 와, 저분이 저분의 아버지, 천국에 있는 저분이 아들이라면 저분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아직까지. 그렇죠. 와. 와. 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중풍 걸리게 하고, 문둥병 걸리게 하고, 이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그러니까 이 순진한 평민들하고,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부류가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창년에, 그러니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뭐예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그것도 현장이래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율법에 따라서는 뭐예요? 간음한 사람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손에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성전으로 왔어. 와서 예수를 보러 왔어. 예수 그때 이 율법 학자와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성전에서 아침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들을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마침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요때다. 이런 여자는 이런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자는 거야. 너는 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여기 율법이 있지 않냐? 자, 그렇지 말이야. 남자는 토끼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 풍조가 뭐냐면, 남자들은 남자들 봐주는 거야. 그래서 뭐,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뭐,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이러면 그거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이제, 혼나지. 남자는 뭐, 나 했어. 그래서 웃었단 말이야. 이렇게 배짱 튀기는 남들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트럼프 뭐 보세요.
바람핀 거 다 뭐요? 들통이 나도 찍는다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 남자가 가늠한 그 남자는 본래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다 이래서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서 예수에게 온 이유는 뭐예요?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율법하고 뭐예요? 반대다.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하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무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율법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지금 뭐요?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요? 이 사람들이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야. 결국 그 사람들은 끝끝내 뭐를 고집한 거예요? 율법을 고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랬다. 고발하기 위하여. 뭐라고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는 율법을 무시한다. 그걸 고발하라고.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근데 예수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자를 끌고 왔는지를 뭐요? 요즘 다 알지. 예. 예, 알죠. 자, 이거 참 아주 곤란한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예수 너는 율법을 안 지켜.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뭐예요? 안식일에도 막 일하고. 뭐 율법은 모조리 안 지켜. 예수는. 자, 문둥병자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뭐요? 자, 예수님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에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그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안 지켜. 그럼 예수님이 죄 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다 만져줬어. 내가 원하노니 뭐요? 깨끗함을 치유되어라. 그 만지면서 뭐요?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이 만지는 것은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줄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마에 손을 탁 만지니까 문둥병 환자는 뭐예요? 그때 문둥병 환자는 뭘 느꼈을까?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손길이 자기 몸에 닿았어. 그때 어땠겠어요? 아마 전기가 왔을 거예요. 야! 하면서 뭐를 느꼈을까? 이분이 나를 만지시다니. 만지게 되어 있지 않는데. 율법을 어길 만큼, 율법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율법에 상관없이, 뭐요? 이분은 나를, 이분은, 자, 예수가 탁 만졌다면, 이 문둥병 환자, 아! 이분이 나를 뭐요? 사랑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뭐요? 돌 맞아 벌 받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다. 율법을 안 지킬 만큼 뭐요? 사랑한다.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요?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예수가. 그런데 환자 쪽에서는 뭘 느껴요? 와, 그럼 돌 맞아 죽을 짓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야. 보세요.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 꺼졌던 유전자가 뭐요? 저절로 켜지잖아. 그러니까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 박수 칠 동안에 이 유전자도 켜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는 왜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요. 아시겠죠?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자기가 준 율법을, 왜 자기는 안 지킬까? 율법의 최고의 율법. 자,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무슨 율법? 으뜸가늘. 율법하고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율법 중에서 최고로 뭐요? 으뜸가는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꼬질꼬질한 뭐 손대지 말라니 이런 율법보다 무슨 율법? 으뜸가는 율법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 것이고,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예수님은 최고 수준의 율법을 행하시고 계신다. 아죠? 그렇죠? 예. 예. 최고 수준의.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율법.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 그건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하면 율법을 어긴 걸로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그 외 다른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 사랑하라 하신 말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도 들어 있고 살인하지 말라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율법을 어떻게 다 완성하고 그 가장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 있게 없게 있어. 근데 이 율법 학자들은 그걸 안 가르쳐. 안 가르치고 뭐요? 이거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고 조건적인 것만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한 뭐예요? 그것은 잊어버렸어,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잊어버린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려 오셨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하기 위하여,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뭐 좋은 거 배웠다고 가서 여러분들 다 틀렸다 이러면서 그런 소리, 그래서 자꾸 토론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토론을 하지 않아요. 시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 그냥 주저앉아.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뭐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특히 남자들끼리는 누가 높으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낮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 몸을 굽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는 뭐요? 더 높은 존재야. 그 높은 존재인데, 이 제일 높은 이 존재가 어떻게 한다고? 예. 네. 이 인간은 서 있고, 그것도 돌을 들고 서 있고, 예수님은 뭐요? 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몸을 낮추면 인간 사회에서는 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시지 않아. 앉아서 땅에다가 뭐를 씁니다. 뭐를 썼을까? 뭐를 썼을까? 뭐를 썼길래? 일어나서 예수님이 쓰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우리는 우리는 자꾸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무슨적으로 생각한다? 조건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본성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도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뭐예요? 사랑 안 해. 이것이 정상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 그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타고난,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은 뭐예요?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성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어떻게, 타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가보면 그건 나지 않아요. 좀 이쁘게 생긴 여자아이 있으면,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른 놈이 갖고 있으면 그거 뺏어가지고, 그 이쁜 애한테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쁜 여자애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 장난감 갖다 줘도 좋아해. 이거 완전히 나쁜 것들이야, 우리는. 그거를 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들은 지금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땐 너희 모두 다 뭐요? 꼭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 여자 입장이 돼서, 먹고 살 게 없고, 그럼 너희도 꼭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몸을 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거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인간이거나,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전혀 안 다릅니다, 여러분. 박수! 그래서, 이경원 집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대.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다 그 수준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야, 이 년은 죄를 지었어. 간음죄를 지었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끌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누가 더 나쁜 줄 아세요?
예수님 눈에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그래서, 초콜릿은 몸에 나쁘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초콜릿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손님이 왔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4살인가 그랬는데, 그 한 4살, 5살 때는 아들을 데려갔는데, 아, 이 녀석이 초콜릿을 들고 와서 먹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하고 막내 아들하고 우리 딸들도 뭐, 7살, 8살 되고,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 3살인가 그랬어. 걔한테 이제 손을 내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뭐, 세 사람한테 다 나눠주기는 부족하고, 그런데, 그저 남자끼리 먹자.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초콜릿 좀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 둘이가 막내 아들한테 또 손을 내미는 거야. 그 막내 아들이 급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두 딸이 아빠한테 일러준대가요. 그래서 저 아빠한테 왔어. 아빠, 데이비스 초콜릿 먹었대. 그래 놓고, 우리는 안 먹었대.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나빠? 그 누나 둘이 더 나쁘지. 그러니까 동생이 아빠한테 혼이 나면 자기들 화가 풀리겠다는 거지. 그게 우리 이러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게 죄인이요 아니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네요. 그거를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도 뭐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죄 안 짓고 폼 탁 잡고 지나간 여자, 이쁜 여자 이렇게 보면서도 안 본 척하고 그러면서 이런 여자는 또 잡아와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난장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해방시켜 주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 박사님은 뭐 죄 안 지으시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근데 박사님도 꼭 같아. 제가 박사님이 되고 봐도. 그죠? 마누라가 미운 순간은 밉고, 아직도. 그래서, 자, 그래서. 죄 없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뭐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바람 안 피우고, 그랬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니까 이 여자만
돌로 맞아야 되고 너희들은 안 맞아도 되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런 입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너희들도 본질적으로는 다를 거 하나도 없다. 크,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자, 뭐를 썼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당시 성경, 그 당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 얼마나 훌륭해?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윗도 뭐예요? 다윗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땅에 서시면서 다윗이 살인도 하고 뭐예요? 간음도 했다. 그렇죠. 다윗이 하루는 정말로 그 바세바가 이뻤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미모의 다윗이 그 당시 마누라가 뭐, 한, 6명, 7명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보니까, 우와. 해가지고 그 바세바가, 그 젊은 여자,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 장교의, 아내야. 그냥 데려오라고 해서 잡버렸어, 여러분. 그래놓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덜컥거려 놓으니까 이 여자가 임신하면 지금 문제가 복잡해져. 그렇죠? 아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다그치면, 여자가 할 수 없이 남편한테, 다윗 왕이, 이렇게 되면, 이 불타는 이게 막 남편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할게? 세상에, 그 육군 총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주라 그랬어. 그 남편. 그 육군 총사령관 이상해 죽겠어. 왜 그 한 놈만 딱 집어서 특별 휴가를 주라 그러는지. 근데 특별 휴가를 줬거든? 그 장교 이름이, 젊은 장교 이름이 우리아야. 우리는 자기가 왜 이렇게 휴가를 받아야 될지 뭣도 모르고 이제 휴가를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이 뭐라 그랬겠어. 야, 너 백 좋네. 나는 왕 다윗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야. 야, 좋겠다. 하여튼 가. 그래서 이제 우리아는 이상해 죽겠는 거야. 그 와가지고 이 우리아는 그 참 국가에 충성하는 장교야.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덜렁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다윗 왕이 사는
궁전으로 온다고. 그 궁전 마당에 그 잔디밭에 슬리핑백 해가지고 마루한테 안 가. 왜? 나중에 그 왜 안 가냐 그럴 때는 다윗이. 예. 그러니까 다윗 꼴 좀 보소.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는 다윗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누라를 끼고 내만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놈은 뭐를 줘야 돼? 훈장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게? 이게 다윗 왕도 이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 성경책이 참 좋아요. 너무너무나 솔직해. 다윗이 이제 이번 술상을 차려가지고. 이 남편한테 술을 먹이는 거야. 왜? 술을 좀 취하게 해놓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마누라 생각이 나서 이제, 술 먹여도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놈이 나중에 왕이 자기 마누라를 겁탈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대단한 놈이야. 그렇죠. 상줄 놈이야. 그 상줄 놈을 육군참모차장한테 이제 그러면 원대 복귀해. 그래 놓고 죽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지. 아주 나쁜 놈이지. 그 성경은 다윗도 그런 처지에 빠지면 그렇게 비열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뭐요?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 다윗 이야기를 다윗은 그런 짓을 죄를 지었다 살인하고. 그 무관 훈장 줘야 될 상 줘야 될 그 젊은 장교를 어떻게 죽여버렸어? 그래서 마누라 뺏어버렸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야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을 뭐 했다? 용서했다. 썼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그렇지. 다윗이 용서받았네? 다윗이야말로 뭐요? 간음하고 살인했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용서한 거야. 네. 그것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은 최고의 율법이야. 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도 예수님이 쓰신 거를 어떻게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헷갈려, 안 헷갈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왜안 죽이고? 나는 다윗 간음죄를 범한 살인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했다. 그러고 없으니까 자기들이 죽여야 된다 이런 년은 그리고 돌 들고 온 것이 율법이 어떻게 돼 버렸어? 율법이 무력해졌어. 뭐 앞에? 사랑 앞에. 왜? 사랑이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가.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신 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와, 살았다.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으로부터 이 최고의 율법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그 낮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거야.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여기 거시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율법대로 율법은 이제는 뭐요?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율법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막 아무리 뭐 바람 피고 뭐 술 처먹고 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요? 성령의 음성으로 성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다. 그리고 율법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뭐요?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요? 사랑의 법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묵은 율법으로부터 어디로 해방이 돼서 우리는 누구 품에 안겼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야. 자,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교인들이. 왜? 조건적으로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사실 건강하다면 못 알아들어. 지금 이제 암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알아듣지. 왜? 왜 알아듣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 아니야. 그 생기가 필요하니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병든 것을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렇지. 이거 암 안 걸렸으면 여기 와서 이 얘기 듣고 박수 치게 됐어?
바쁘다, 바쁘다! 괜찮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는 이 사회에서 꿈 같은 얘기야. 허황한, 허황된 소리지.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여자만 예수와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뭐요?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뭐요? 살았구나. 그렇죠. 다윗을 용서해 주신 분이 이분이야. 그러므로 이분은 예수는 자기도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실 분이야. 아,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다 준다고 그래도 무조건 사랑으로 준다 그래 다 뭐야? 아니야, 나는 율법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을 거야. 그거는 누구의 힘으로 받겠다? 자기 힘으로. 그거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윗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만이 중요하다? 그 믿음.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박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 행복한데 왜? 박사님은 구원,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구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한테만 구원을 줬다고 생각. 왜? 이상구 박사는 참 훌륭하시니까. 그게 조건적 사고 방식이 아직도 뿌리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창녀나 다름없다 이거야. 천만의 말씀? 다윗이나 이 장녀나 예수님은 꼭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장녀는 아직도 다윗이 믿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보지를 못했고, 다윗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깨달은 사람이고, 이 여자는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깨달은 사람.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주셔 놓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해방을 완전히 받지를 못해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그것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믿음, 그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예, 네. 그것만 꽉 잡고 있으면, 이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은 무슨 짓들을 하게?
더 죄짓게 만들어, 더 나쁜 생각하고 막 악한 생각. 그럼 사람들, 아, 나 같은 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조건적으로 돌아간다니까. 믿음, 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죽여 주셨으니, 지금부터 남는 죄라고 한다면 그 무슨 죄밖에는 없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어버렸어. 그러면 죄는 뭐예요? 끝났는데, 그러므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죄로 취급하지를 않겠다는 거. 왜? 내 아들 예수가 너희 대신에 다 없애주셨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 죄가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것은 뭘? 그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는데 그 아들을 대신 죽인 예수와 함께 자기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야. 믿지를 않아. 그래서 이 온 세상에는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뭐예요?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과 아 글쎄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곤란해요. 이제 우리의 심보대로 이 말을 그래서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아무에게나 하는 보악사니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뭐 술 처먹고 살인하고 뭐 할 거 다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뭐가 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말이야. 성령을 받아들이면 율법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게 됐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 따나 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저분은 막 박수를 이렇게 안 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치면 저한테 박수 치는 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 제가 또 배운 영어 이렇게 치면서 나는 구원을 어떻게 이미 나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다. 내가 얼마만큼 이걸 확실히 믿느냐. 확실하게 믿죠. 그럴까? 이러고 있는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말고는 아무도 없어.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고 하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너희 눈에 있는 뭐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상대방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비판하느냐?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뭐게? 비판 정신 그게 대들보. 내가 낫다는 거. 자식은 왜 나보다 못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지. 다 기다려주고. 자, 정죄할 사람, 이제는 나를 정죄할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없고. 왜? 왜 없냐? 예수, 여자가 말할 때, 주여, 정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자. 내가 이제 혼났으니까 이상구가 혼이 나서, 다른 여자 쳐다보다가 마누라한테 막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다시는 안 볼게, 다시는. 다시는 안 볼게. 그럼 우리 마누라가 다시는 안 보는 말을, 안 본다는 말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나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다시 봐요. 할 수 없어. 그 참, 참. 그래서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죄를 짓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왜? 다시 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예수님도 알아. 왜? 우리의 본성이, 유전자에 그게 박혀 있으니까. 남이 유치원 가면 남 좋은 거, 좋은 장난감 갖고 있으면 뭐예요? 뺏는 건 본성이야. 다시는 뺏지 말라. 안 돼. 그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죄 짓지 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답을 이미 드렸어요, 사실은. 답을 드려도 참,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따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해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뭐가 뭐 누구를?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다시 정의를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죄다. 지금부터 너희 죄는, 모든 죄는 뭐예요? 다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너희 죄는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해주는 새로운 정의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 나를 뭐요? 믿지 않아요. 제가 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안 믿는 그 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죄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는 데예요.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 아, 내 죄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전히 없어졌구나. 아,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천국 가게 되어 있구나. 아, 이거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대박이요, 아니요? 어, 대박이야. 진짜로 믿으면, 어?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어, 진짜 믿으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죄는 여기 이 죄야. 이 죄는 무슨 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완전히 없애서 나를 천국으로 가도록 해 놨다라는 것을 안 믿으면 그게 죄다 이 말이야. 다른 죄는 뭐요? 다 끝났다.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진짜로 나의 모든 죄를 뭐요? 완전히 다 사해 주셨고, 나를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안 믿으면 어떡해? 하나님. 그렇죠? 그것만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만은 지지 말라, 이거지. 예, 다시는 죄. 그러니까, 이제, 아, 그걸 안 믿는다면,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완전히 천국 시민이 되었다. 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 그거를 안 믿는다면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지.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남은 죄는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만이 이제 뭐예요? 죄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바람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거는 기본이야. 그거는.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남았는데 그거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것만은 내가 너를 오늘 구원했으니 이 구원으로 너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너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불신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래서 참, 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박이 난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 근데 이게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이 믿을 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한다는 걸 알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이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서 생각을 못하면. 아이고, 또. 근데 또 보고 싶어. 이러다가 그냥 봐버렸어. 그러면 또 하나님, 제가 오늘 봤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거, 이러고 살지 마라, 이거죠. 아시겠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소용돌이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계속 공부하며 배우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기쁨 속에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 켜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